9번이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정수 아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다. 그럼 아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부터 보겠어요. 가. 가는요, 이게 수렴하려면 결국 얘는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되죠? 뭐뭐의 n승이라고 됐으면, 혹은 n-1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안에 있는 얘, 공비가 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그럼 얘에서 첫 항은 9분의 r-4인데, 어쨌든 공비에 해당되는 애도 9분의 r-4니까, 이렇게 식을 써주셔서, 9를 곱하면 마이너스 9, r-4, 9, 그 다음에 4를 더하면 4를 더하는 거지. 각 항에다 1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아래 범위가 일단 하나 나오네요. 그럼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5에서 13인 것에서 이제 나를 풀어주는 거야. 근데 잘 보시면 나는 R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숫자가 있으니까 가장 큰 수를 찾아야 돼. 가장 큰 수가 뭘까요? 4일까요? 아니야. 2에 3승이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나를 지금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 곱하기 R의 N으로 이렇게 지수를 개수를 빼주시고 마이너스 8의 n승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죠. 플러스 4의 n승 그 다음에 밑에도 r의 n승 플러스 4 곱하기 8의 n승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4의 n승 이런 식으로 개수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큰 수로 나눴을 때 일단 8, 그러니까 r이 8보다 크다 또는 R이 8이다. R이 8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R이 8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R이 제일 큰 게 되니까 얘가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의 개수만 비교해서 얘는 식이 R이라는 식이 나온다. 근데 8보다 큰데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올 수 없죠. 얘는 틀렸다. R이 8이라고 생각하면요. 얘가 8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가 8이라고 가정하면 전체를 8로 나누면 되겠어요. 8n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죠? 전체 8n으로 나누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r인데 8이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는 0 나오고 그리고 얘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4, 여기는 0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5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이 값과 다르네. 자, 그럼 8보다 작다. r이 8보다 작다라고 가정하시면 되죠. 물론 8보다 작고 4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풀고 뭐 r이 4보다도 작다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올지 모르겠네. 그럼 8보다 작고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면 얘가 최대니까 결국 얘들의 개수만 비교하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4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래 범위는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나오네. 그래서 r이 아까 여기서 쓴 것에다가 R이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런 나의 결과를 겹치는 정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어떻게 되겠니? 사실은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아니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8보다 작다면 되는 거야. 이 뒤에는 4보다 작다도 마찬가지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R은 8보다 작다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세주면 마이너스 5보다는 R이 크고 8보다는 작다. 요걸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 1에서부터 7까지 7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5개, 그 다음 마이너스 4까지구나. 그 다음에 0, 4개,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총해서 12개 이렇게 나와요. 네. 269번은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얘를 꼭 이렇게 식 정리해서 아래 범위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